20분 썼어요. 20초. 석빈이 몇 짤? 27짤. 오빠 맨날 휴대 게임하는데 게임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. 재능이 없어요. 형 운전할 때 제일 멋있어요, 형. 맨날 운전해주세요. 깨요! 형이 제일 멋져요.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돼요? 여러분들 제일 웃겼어요. 저는 기차놀이가 제일 낫았어요. 모든 국민들이 아는 치치코코 기차놀이 여러분들 즐겨보세요. 역시 기차놀이 최고. 아우 야, 아우 야, 진짜 정말 근육 좀 빼. 와 형 이 근육 진짜 좋아해. 대기실에서 물구나무서기로 푸시업을 하는데 진짜 멋지다. 어, 정국이 사춘기를 응원해. 아니야, 정국아. 나는 이번 자켓 사진 보니까 더 어려진 것 같아서 좋았어. 정국아, 네가 만들 것 같더라. 아, 내 앞에서 이제 못 아까 너무 웃었어. 형도 응원할게. 위로와 감동인데 끝났어. 야, 이거 다들 고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인기어, 가이드? 이거 고개해야 된다, 이거. 고개해야 된다, 이거. 기억에 나왔던 거 아니야? 이거야.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슈가 형의 노래였고, 그 슈가 형의 노래는 앨범에 발매된 뒤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용기는 내가 준 생일 선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. 자켓 찍을 때보다 지름이 더 말랐어요. 위로와 감동이 되고 싶었나. 살쪘어요. 속 영원하자. 저는 기타 사전 뽑았어요. 그게 그런 거 좋아하시겠다. 그게 그나마 정상적이었어. 어, 그거 좋지. 다른 거는 소생들 거야. 알겠습니다. 남자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 골라 먹지 말고. 요즘 안 그러는데. 형, 정국이 저거 양치하라고 했는데. 야, 피규어 하나만 주면 안 돼? 앞으로 옷을 형한테 보내줘. 형 옷 하나는 그만해. 좋잖아. 사실이에요. 야, 사줘해! 뭐 말할래, 이제? 아,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그만해. 형의 곡을 받고 싶어요. 곡 하나만 써주세요. 네, 지금 써볼게요. 저번에 호석이한테 준 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싫다 그랬는데. 누나 리더, 말해. 아, 무슨 끝이야? 마무리 좋았어. 네, 전국에 이제 양치하는 얘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. 사실 뭐 제가 방탄소년단의 거의 칫솔 소비량 1위인데 저런 말을 왜 했다니 약간 이해가 가지 않나.
앞으로는 네,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형 이제 부족한 나 달아야 돼. 형 제일 소중해. 네, 칫솔 잃어버리지 마. 그래, 고맙다 얘들아. 한번 파이팅. 어, 내가 한 다섯 개는 주지 않았냐? 이렇게 잘생겼다. 골드크로셋 필름 연락주세요. 나 빠르지 않아? 저 반대. 밥 먹어봐. 데이드림에서 입은 패딩 그거 다 에어프라이어. 너 한 번 빌려주면 안 돼? 오빠, 월드와이드 핸섬 보고 싶잖아. 영원한 희망. 국제형. 파이팅. 전 좀 늦게 자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형, 끝. 혹시 가요, 꿈을 아, 타이밍을 좀 안 걸려. 끝. 그만인데. 기억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.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. 내가 지금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? 내 이야기가 맞나? 이상입니다. 지금 너 어린 왕자 같아. 나 방 문 잘 꼬고 다니고 그리고 항상 잠좀 일찍 자고 문 항상 닫고 다니고 형 방 문도 좀 닫아줘 공개 문도 좀 닫아줘 아니야 나는 괜찮아 제 방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? 예? 사진 찍을 때 눈 좀 더 크게 떴으면 좋겠어. 그런 김에 일단 또 잘 치우고. 아니, 제가 어쩌면 이게 아니죠. 배고프다. 내 동생. 착해. 청소를 시키는데 제가 막 그렇게 어지르는 사람은 아니고 그 휴가에 아, 내 방도 좀 불 좀 끄고 가라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아 태형아 너 진짜 소원성취 했잖아 이 머리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단발까지 열심히 길러줘. 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. 다행이다. 고마워요.